오늘은 환난 중에 있는 수단의 기독교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단의 헌법에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전혀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단은 순수한 이슬람교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슬렘이 아니라도 이슬람의 법률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단은 아프리카에서도 조금 그 영토가 조금 큰 편인데 여기에는 각종 인종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주로 그 아프리카의 흑인 원주민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7월 9일에 남쪽에 있는 수단 사람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단이 두 쪽이 났습니다. 북쪽 수단은 그냥 수단이라는 이름을 그냥 가지고 있고 남쪽 수단 사람들은 사우스 수단, 남 수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새로 지었습니다. 수단은 인종적으로 아랍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이슬람교가 심합니다. 언어는 아랍어도 사용하고 영어도 사용하는데 아랍어나 영어가 둘 다 공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칼타운이고 대통령은 아마르 알 바시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북쪽 수단은 순전히 아랍 사람들의 이슬람교 국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 수단은 아프리카 흑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종교는 이슬람 종교를 가지지 않고 원시 종교인 애니미즘,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할론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이 세계의 모든 물건에는 다 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돌에도 영이 있고 나무에도 영이 있고 사람에게도 영이 있고 개에게도 영이 있고 책상에도 영이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애니미즘을 원시적인 애니미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급 종교로서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애니미즘은 우리말로는 정령 숭배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어가 이 나라의 공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종족과 지방에 따라서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아프리카 언어를 공용으로 해놓으면
오히려 그 혼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용으로 하면은 영어는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우스 수단에서는 사우스 수단에서는 영어가 공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살바 케리라는 사람이고 부통령은 마야루디트 아니 대통령이 살바 케르 마야디트라는 사람이고 부통령은 류크 마차라는 사람인데 서로 아프리카 흑인 중에서도 종족이 다릅니다. 그래서 종족이 다른 대통령과 부통령이 사우스 수단을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2013년 7월 23일에 대통령이 부통령을 파면을 시켜버렸습니다. 서로 이견이 같지가 않아서. 그랬는데 그 결과로 해서 2013년 12월에 큰 내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종족간의 내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스 수단이 독립할 때 대부분의 기독교 교인들은 남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왜냐고 하면 북쪽에서는 이슬람교가 너무 강하고 헌법에서도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해서 이제 기독교 교인들은 수단에서는 북쪽 수단에서는 많은 억압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북쪽 수단에서는 기독교를 전멸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개의 교회당을 파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작년 8월에 또 4개의 교회당을 파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7개의 교회당을 불도저로서 파괴를 해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이 건물들은 다 무허가 건축이기 때문에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 수단 정부에서 선언하기를 교회 건축은 수단에서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기독교 교인들은 이 땅에서 살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나라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기독교 교인도 다 이슬람 법률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의 목사들을 많이 구금했습니다. Reverend Kua Shamel, Sudanese Church of Christ의 목사인데 이 사람도 구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목사들도 구금을 했는데 그 죄명은 수단의 헌법을 파괴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 죄명인 것입니다. 수단은 원래부터 기독교를 혐오했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에 내전이 있었는데 그 당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수단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1997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생쇼을 내렸습니다.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작년 11월 17일에 미 국무부 차관이 잔 슬리반 국무부 차관이 수단 정부에다가 기독교를 받게 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통고를 했습니다. 오픈 도어스라고 하는 non government organization이 있는데 비정부 기구 오픈 도어스 열려 있는 문이라고 하는 NGO non government organization 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에서 연구한 결과 수단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가는 기독교 박해 국가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6월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하원 의원 몇 사람이 트럼프에게 트럼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수단에 대한 생쇼을 1년 더 연장을 하라.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 내렸는 그 생쇼 제재가 이제 끝이 나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1년 더 연기를 하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이 그걸 연기를 할 사정이 되질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 수단은 이란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수단을 더 오랫동안 제재를 하고 압박을 하면은 수단이 이란과 아주 가깝게 아주 밀접하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0월 12일로 생쇼는 일단 해제가 되었습니다. 사우스 수단에서는 흑인 토종들이 그 인종 간에 그렇게 화합을 하질 못하고 늘 적대시를 해서 내전이 계속되었습니다. 2014년, 2015년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두 사우스 수단의 흑인 인종 간의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이재민이 되어서 떠돌아다닙니다. 2015년 4월에 평화조약을 맺었지만은 2016년 4월에 그러니까 2015년 4월에 평화조약을 맺고 1년 후인 2016년 4월에 부통령이 다시 취임을 했습니다. 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통령이 보니까 형편이 그렇게 순조롭지 않아서 부통령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7일 날 다시 내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7월 31일 날 민간인을 보호를 위해서 UN에서 1만 2천 명의 군대를 파견을 했습니다. 민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사태가 수습이 되지가 않아서
8월 12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4천 명의 유엔군을 추가로 또 파병을 했습니다. 유엔에서 작년 8월 달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500만 명이 사우스 수단에 있는 500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을 형편이 되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북쪽 수단에서는 중앙정부보다도 지방정부에서 더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칼톤의 지사, 이게 수도가 있는 서울이 있는 지사인데 지방인데 이 지방의 지사가 교회당을 파괴를 직접 지휘를 하고 교회당을 파괴를 하고 그리고 그 값진 교회당의 기지를 몰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수단에서 온 수만 명의 이재민들이 이제 북쪽 수단에서 살고 있는데 이 이재민들을 전부 추방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단의 안전보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우스 수단 사람들은 전부 수단에서 축출을 하겠다 그럽니다. 또한 가지 이 사람들이 든 이유는 사우스 수단의 이재민들이 질병을 가지고 들어왔다. 전염병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상 이 사우스 수단 사람들을 다 축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기독교 교인들은 사우스 수단에서도 살지를 못하고 북쪽 수단에서도 살지를 못하고 큰 환란 중에 있는 것입니다. 수단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들은 다 모슬렘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갔던 기독교 교인들이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50만 명, 그러니까 half million의 기독교 교인들이 사우스 수단에서 북쪽 수단으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박해를 받으면서 교인들이 살고 있는데 세인트 매튜스 캐톨릭 커시드로 천주교 교회 파더 주마 찰리라는 신부가 있는데 이 신부가 이제 다시 그이 성당의 기도원을 열어서 그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단 헌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지만은 이 신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이 신부도 구금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단 사우스 수단에서는 기독교 교인들이 지금 환란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교인들은 이 수단의 기독교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기억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